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예전에 아이패드 미니 5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케이스 관련해서도 리뷰를 진행을 했었을 거예요. 마카롱 케이스들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제품이 보니까 아이패드 프로용으로도 있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질리지 않으면서 나만의 컬러를 갖는 느낌이라 아이패드 미니 5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에 장착하기 좋은 마카롱 케이스를 포함한 여러가지 악세서리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옆에다가 아니면 아래 구간별로 나누어서 제가 표기를 해놓을 테니까 구간별로 나눠서 시청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들은 랩시 마카롱 케이스 클리어 타입입니다. 이건 제가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 용으로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아직도 에어팟 1세대 2세대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팟 1세대 2세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랩시 캡슐 실리콘 케이스입니다. 저도 2세대를 서브용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사용하고 있다면 애플 펜슬 2세대가 아주 매력적이죠. 보관도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는 이제 부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랩시 애플 펜슬 2세대 캡슐 실리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 악세서리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요거죠. 요거 랩시 이지스 틱 커버 소프트 타입으로 구성된 8개 세트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랩시 마카롱 케이스 클리어 타입 바로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카롱 케이스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원단 자체도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이게 고품질 PU 원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쪽 이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하나의 자석 역할로 해서 스마트 커버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 뒷부분이 클리어 타입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착하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리게 되면 장착하는 것도 매우 쉽고 이쪽에 말랑말랑 해가지고 제품 자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나면 여기 비닐을 깔끔하게 딱 떼줍니다. 오, 이게 필름이 안쪽이랑 바깥쪽에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름을 딱 떼면 진짜 완전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러우면서 이 파스텔톤 느낌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스마트 커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 흡착 커버 덕분에 이렇게 해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손으로만 해야만 이렇게 떨어지는 완성도 자체가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이 보통 이렇게 옆으로 부착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손으로 치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펜슬 보관 커버까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펜슬 보관이 가능하죠. 그리고 앞에도 보고 그 다음에 위쪽도 보고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외부 코팅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물 같은 거 살짝 튀는 거 정도는 방수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래 사용하기 좋은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에어팟 1세대 2세대용 랩시 캡슐 에어팟 케이스입니다. 그냥 무난한 실리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게 되면 이러한 실리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어팟을 걸고 다닐 수 있도록 이 고리까지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팟에다가 장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렇게까지 끼면 옆에도 껴야겠죠? 이렇게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일단은 재질 자체는 되게 부드럽고 이 고무가 생각보다 여기 보시면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어디 부딪히더라도 이 에어팟을 잘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색상도 이전 그 마카롱 케이스랑 비슷하게 약간의 파스텔 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다니더라도 나만의 제품이다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고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실리콘 제품이면
여기에 먼지가 되게 많이 붙거든요. 근데 이 재질이 약간 뭔가 기름칠해 놓은 것도 아닌데 기름칠해 놓은 것 같은 느낌처럼 뭔가 부들부들해요. 손 이렇게 해보면 기름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확실히 잘 안 붙습니다. 되게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거 더불어서 이쪽 안쪽을 보시면 여기에는 철가루 방지 보호 필름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이 겉면뿐만이 아니라 이 안쪽 면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세트로 구성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상도 저는 이렇게 네이비색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만 총 12가지 색상으로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 색상을 골라서 구입을 하시면 나름 이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애플 펜슬 2세대 캡슐 실리콘 케이스입니다. 네, 패키지 이렇게 생겼고 그 캡슐 실리콘 케이스를 애플 펜슬에 장착을 하게 되면 네, 이런 모습이 됩니다. 되게 이쁘지 않아요 진짜? 그리고 이 만질 때도 그 촉감이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 고무 같은 그 느낌 요렇게.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프리스비 매장 아시죠? 애플 리셀러 매장이라고 보통 알고 계시는데 거기 매장에도 이 제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프리스비 매장에서도 이 랩시 애플 펜슬 2세대 캡슐 실리콘 케이스를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전면을 완벽하게 이렇게 보호를 해주다 보니까 외부 스크래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360도 네, 모든 면을 보호해줘요. 그러면서도 이 슬림함을 유지시켜줍니다. 오우 좋아요 좋아. 그리고 이쪽 뚜껑면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립감 자체도 이전 제가 소개했던 제품들과 똑같이 그 부드러운 실리콘 느낌? 네, 되게 고급스러워요. 제가 애플 펜슬을 사용하면서 약간 걱정되었던 부분이 약간 조용한 환경 갈 때 있잖아요. 그때 애플 펜슬을 딱 놓거나 책상 위에 두거나 하면 이 소리가 되게 컸었는데 이 실리콘 케이스로 이렇게 감싸다 보니까 외부 소음이 확실히 없어진 점. 네, 그 점 때문에 꼭 실리콘 케이스를 같이 포함해서 가지고 다녀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걸 끼면 이 실리콘 케이스 때문에 충전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충전. 네, 충전이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인데요. 랩시 이지 스틱 커버. 총 8개 세트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이거죠, 이거. 애플 펜슬을 사용을 하다 보면 이 끝에 팁이 막 닿는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닌데 이걸 막 사면 사각사각 소리가 나면 아 이거 조만간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걱정들이 좀 있거든요. 단순히 이게 막 정교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오래 쓰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말이죠. 그때 이 애플 펜슬의 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팁 커버를 부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한 가지를 제가 부착을 해볼게요. 티가 잘 나게 저는 이 녹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 장착하는 건 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끼면 되니까. 그러면 이 끝에가 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종이 질감 필름을 장착을 하고 나서도 이걸 쓰게 되면 그 느낌을 유지하면서 이 펜촉은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실리콘 자체가 약간 고급스러워서 그런지 이 마모도도 확실히 확 줄었고 그러면서 그 본연의 펜슬 느낌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색상이 아니라 나는 그냥 아무 색상 없는 거 끼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투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끼게 되면 네, 이렇게 투명 펜촉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애플 펜슬 1세대, 2세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1세대에서도 사용 가능하죠. 제가 마침 1세대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 끼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2세대 제품, 그리고 이게 1세대 제품입니다. 그래서 2세대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장착을 하면 네, 아주 잘 맞죠? 네,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이패드 프로, 그 다음에 애플 제품들 사용을 하면서 액세서리를 어떤 것을 구입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랩시 아이패드 프로 마카롱 케이스와 그 외 액세서리 추천 리뷰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